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랬어요.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어리움당한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와서 청을 합니다. 이 다윗은 지금 쫓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힘이 없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려면 사울 왕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도와달라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은 광야 생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땅은 사해에서 아주 가까운 땅으로 광야와 접하여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일라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영토고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블레셋으로부터 고난받고 어려움당한 그일라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지금 사울은 오직 다윗을 쫓는 데만 전력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울 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느냐,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로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랬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추수 때가 되면 와서 그일라 사람들의 모든 알곡을 가져가는 아주 전형적인 도둑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힘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타작할 때 와서 곡식을 많이 쌓아오는 가운데 그들의 모든 타작물을 가지고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두었느니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다윗을 따르는 자는 한 500명 600명 군사들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거대한 나라입니다.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다윗이 저들을 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블레셋 나라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가서 도와줘라,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이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다윗에게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8장, 사사기 31장까지 있는데 제가 어저께 사사기 31장까지 전체를 다 봤는데 사사기 31장을 가면 사울 왕이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 아비나다, 말기수 세 사람이 함께 죽습니다. 세 아들과 함께 기부산에서 마지막 싸움을 하다가 사울 왕이 결국은 거기서 죽습니다. 사울이 죽기 전에 사사기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고, 저 거대한 힘을 가진 사울 왕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외면합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큰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환난과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다윗은 쫓기는 자, 사울왕은 거대한 힘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결국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요, 사무엘상 23장 전체를 보면 다윗이 그일라 지방에 있다고 그일라 이 백성들이 다윗의 도움을 받고 사울에게 고합니다. 얼마나 이 면을 볼 때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왕에 올라가서 사울에게 도움을 청해도 그일라 백성들은 압니다. 사울이 도와주지 아니할 것을.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미 벌써 정부는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보이는 정부, 보이지 않는 국가. 보이는 정부는 사울왕이 가지고 있고 보이지 않는 정부는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또 노시라고 하는 제사장, 이 두 제사장이 다윗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쪽에는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다. 그러니까 야, 우리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주자 하니까 다윗을 따르는 군사 600명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우리도 쫓기는 자고 여기도 지금 불안하고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일라 백성을 도와줍니까 하고 보면은 3절에 그들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가합니까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이 안 된다고 할 때에 다윗은 물러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나라를 치리까 하니까 4절에 다시 두 번째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손에 붙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일라 백성들을 돕겠다고 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가서 도와줘라, 블레셋을 내가 너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는 뭡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윗의 영성,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영성이 아닙니까? 기도는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문제를 해결받고 전쟁에서 이기고 내가 그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고 그것보다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기도밖에 없다. 아무리 다윗이 용맹이요, 다윗이 장수요, 다윗이 영웅이라 그랬잖아요. 예, 다윗은 영웅입니다. 그것이 바로 압살롬이 다윗을 치료할 때에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의 당신의 부친은 영웅입니다. 전쟁의 영웅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다윗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다윗을 영웅이라고 그랬어요.
싸움의 영웅, 기도의 영웅. 영웅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나오는데 그 영웅의 용칭을 다윗에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영웅입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모든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쓰시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누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길이고 기도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권력 있고 세상에 힘이 있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저의 환난 때에 저와 함께하고 저를 건지고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시편 91편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흥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 내 가정이 흥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내 지역이 복을 받습니다. 내 지역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내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일으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5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였고, 그냥 쳐서 죽였으면 됐는데 크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의 부하들을 자기의 용사들은 안 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다윗 앞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또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든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향하라고 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든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할 때에 광풍이 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홍해바다의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고 출애굽기 1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크게 축복하여 쓰셔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